재현이를 만나기 위해 수원에 있는 카페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예쁜 카페가 많아서 세용이와 재현이와 데이트를 종종 하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광교 호수공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재현아! 야, 이제 와. 좀 늦었어, 미안해. 재현아, 엄마 보고 싶었지? 안녕. 밥 먹었어? 우와, 저기 봐봐, 무슨 숲이야. 여기는 광교 호수 공원인데요. 재현이가 좋아해서 종종 놀러 오긴 해요. 그리고 여기가 가족 단위로 놀러 오기 너무 좋고 분수대가 있어서 아이들이 진짜 좋아요. 재현아, 저기 봐봐, 분수대. 와. 좋아? 뭐야? 뭐야? 진짜 좋지? 우리 저기 가볼까? 가보자. 여기는 광교 호수공원 안에 있는 어반랩이라는 곳인데요. 세용이랑 둘이 데이트할 때 종종 오는 곳이에요. 여기가 야경도 이쁘고 특히 조명이 진짜 예뻐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원에 야경이 보고 싶으시면 여기를 추천할게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수원에 대해 설명해? 그 이유는